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외도나 불륜, 이혼 등 부정적 관계 변화를 겪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언론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러셀 클레이튼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트위터 사용자 58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트위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때문에 배우자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았고, 이런 갈등이 외도와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질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레이튼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할 경우 관계 지속 기간 기간이 3년 이하인 부부나 커플의 경우 갈등이 심해지며 그 결과 외도와 별거, 이혼 등을 많이 겪는다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